이 드라마는 급식 유치원에서 일어나는 귀염뽀짝한 이야기랍니다. 사망위원장님 지침이 우리가 예전에 어렸을 때 했던 걸 전부 다 해주라고 하셨는데 걱정이네. 할 것 너무 많은데. 일단 첫 번째는 물감놀이. 검정색 물감도 있었나? 이거 제 때인데요? 제가 그냥 물만 묻히고 손바닥 찍었더니 이렇게 됐어요. 뭐? 얌생아, 너가 아무리 거지여도 손 안 닦으면 어떡해? 아니 거지가 아니라 절약정신이 뛰어난 거라고요, 진짜. 내가 가장 사랑하는 동생 티니핑아, 이 오징어 어때? 이거 얌생이다, 핑. 정말 못생겼지, 핑. 근데 핑핑아, 너 무릎에 물감 묻었어. 동생이라면 걸레로 쓰고 있냐? 어? 티니핑아 뭐라구? 얌생이 오빠 얼굴에 뭐가 묻어서 닦아주고 싶다구. 알았다. 야 뭐야. 야 왜 이래. 아이 동생 치워. 아이. 짜잔. 오, 우리 너무 귀여워서 아동 모델로 발탁된 보라는 꽃게를 만들었구나. 네 예쁘죠. 너무 예쁘다. 보라야 네. 선생님한테 아동 모델 포즈 보여줄 수 있을까? 네. 너무 귀여워. 개부러 주고 싶어. 선생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미안해 보라야. 너무 귀여워서 쌤이 그만. 아야 아프다. 너무 귀여워. 아파. 엄마 아파요. 아이고, 그 손바닥을 이쁘게 잘 찍었네요. 이거? 네. 와이프한테 맞은 겁니다. 아니 그 손을 안 씻고 밥을 먹었다고 이렇게 때리는 게 어디 있습니까? 아니 얼굴뿐만 아닙니다. 그 화장실에서 그 오줌 쌀 때 그 변기 커버 안 올리고 쌌다고 이 가슴에다가 그 손 자국이 그냥 이렇게 생겼대. 아이 뭐예요 진짜. 얘들아 빨리 손 씻으러 가자. 네. 아니 그러지 말고 제 하소연 좀 들어주십시오. 이 등에도 맞아가지고 이 손 자국이. 씻어야 해요. 노래 시작. 버글버글 비는 앞을 구석구석 문질러요. 오른손 왼손 손목까지 사이사이 깨끗하게. 와! 디바야 뭐 하는 거야 지금? 더러운 곳에만 묻히는 거야. 더러운 곳이요? 야 피피 니 인형 줘봐. 피피 인형이 더러워졌어요. 얌생이 니 입이 더 더럽다 핑. 와 야 뭐한 거야. 핑핑아 친구 얼굴에 비누 거품을 묻히면 어떡해. 근데 얌생이 손이 깨끗해졌네. 그래 그렇게 씻으면 좋잖아. 감사합니다 쌤. 근데 이건 어때요? 잠깐만 얌생아 너 목에 붙어야겠다. 까만 그 친구 하자고 하겠어. 아 싫어요. 까만 말하는 까마귀가 이 얌생아 친구 하자. 싫어. 아이 저리가. 뭐야 왜 이래 저리가. 거봐 얌생아 까마귀가 친구 하자고 하잖아. 잘했어요. 네? 근데 손 씻었으니까 네. 수건에 한번 닦아볼까? 네. 아니 보라야. 네. 바닥이 아니라 손을 닦으라고. 아니 내 손 말고 네 손 말이야. 속상해 진짜. 아니 옷에 말고 수건에 닦으라고. 선생님 저한테 화내신 거에 너무 귀여워.
맛있는 간식을 준비했습니다. 맛이 없습니까? 친구들 아무리 그래도 사마귀 원장님께서 힘들게 만드신 김밥을 이렇게 뱉으면 어떡해요? 사마귀 원장님 죄송해요. 제가 다 먹을게요. 마음 좀 거우셔라. 거기 위라이스 버거죠? 스팸 타마고라 시그니처 치킨 밥버거 주문할게요. 지금 너무 잘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침부터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김밥을 만들었는데 진짜 이렇게 다 뱉다니 노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짜서 김밥에 땀을 흘리시면 어떡해요? 제 것도 하나 시켜주세요. 위라이스 버거. 잘 먹어야지 쑥쑥 커요. 장난아 가져가세요. 어? 근데 핑핑이 언니 튜니핑은 어딨어요? 몰라 어딘가 있겠지 핑. 아 인사해 내 새 동생 위라이스 버거야. 언니 오빠 안녕하세요. 잠시 후 지 동생을 먹겠지. 압니다 선생님. 우리 사랑하는 딸 핑핑이가 수업을 잘 듣고 있는지 확인하러 왔습니다. 아유 전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구석에 있겠습니다. 아 신경이 안 쓰일 수가 있을까요? 자 여러분 율동을 한번 배워볼게요. 에이. 하나 둘 셋 넷 제일까지 건강하게 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멋있어요. 빨리 가세요. 와, 힘이 세시네. 핑 아빠 핑. 아니 도대체 저 사람은 누굽니까? 그 생긴 건 꼭 그 도둑놈 같이 생겨가지고 그 채. 아니요 이거 안 빨아서 검정색 된 건데. 자 이번엔 발차기를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보라 학생이 먼저 발차기를 해보십시오. 예! 다다다다다! 예! 아니 발차기를 했더니 발을 차면 어떡합니까? 발차기를 하라고 하셔가지고요. 아니 제 말은 발차기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본격적으로 그 대련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핑핑이 왔지마. 야! 못하겠어요. 어떻게 친구끼리 싸우냐, 핑. 어, 그럼 정말 싫어하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봐. 어? 싫어하는 사람? 뭐, 티니핑아? 남생이 오빠 튀어나온 앞니를 집어넣어주고 싶다고? 알겠어. 자, 가자. 그만. 여러분들이 나이가 어려서 그 대련은 안 되겠습니다. 그냥 강도가 나타나면은 맞서 싸우기보다는 경찰서에 신고를 먼저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셨죠? 자, 그럼 제가 강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강도가 나타났다. 네? 당신을 체포합니다. 아니, 무슨 일입니까? 강도 신고 들어왔습니다. 따라오세요. 아, 이게 누가? 누가 나 경찰서에 신고합니까? 아, 누구예요? 저예요. 경찰서는 재미있으셨나요? 여러분은 어렸을 때 어떤 놀이를 하고 놀았어요?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